춥죠? 네. 날씨가 추워서 개중에 이제 감기에 걸리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요즘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저희 자매가 이제 그 아침마다 이제 하는 소리가 옷을 꽁꽁 싸매고 다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기에 들지 않도록 또 체온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 아카데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꼭꼭 싸매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영적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더욱더 잃어진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의 때에 흐트러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그 열정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아카데미 요나서를 공부하는데 요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마땅히 받을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종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탁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 4장 11절 하겠습니다. 11절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예. 오늘 추워서 얼마나 나오실까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상담인으로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상담인을 시작을 해서 한 4개월쯤 됐을 때에 상담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상담인을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은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렵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하려고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려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던지 제가 그 당시에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광주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모 전도사님, 지금은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 나가신 분인데요.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대강당에서 주일날 말씀이 끝나고 옆에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형제님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는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형제님, 근데 요나서 읽어보셨어요? 그래요? 아, 읽어봤죠. 요나를 거꾸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예, 요나의 모습이 납니다. 나요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떠나려고 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평소에 그 당시에도 요나서를 읽고 배우면서 참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외면하고 멀리 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만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면, 또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면, 또 여러 가지로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많이 손해를 볼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 사모님께서 상담인 힘드신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는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하시면 안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즉시 어떤 분을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에게, 그분이 이제 어떤 분이었냐면요,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전도인을 이제 못 하시겠다라고 그 고사를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주일날 점심을 먹고 그분을 찾아가서, 형제님, 전도인을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명령을 통해서 부르셨는데, 고사를 하셨잖아요. 후회되십니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아, 요나가 나요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인을 한 2년 반, 한 3년 정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성경 아카데미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인을 교회에서 하고 그 이후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얼굴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반갑죠? 그때 그만뒀으면 아마 여러분 앞에 설 기회도 없었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들립니까? 뭐가 잘못됐을까? 들립니까, 이제? 라이브로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녹화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연습 없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고, 어쩌면 시간이 흐른 후에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왔을 때에 후회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권을 내가 가질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오늘 성경 아카데미 요나서 이유임을 받으셨죠? 어렵사리 급하게 준비를 해서 오늘 급조했습니다. 미리서 그 청년회 측에 드려서 인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청년회에서도 아마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제가 느지막하게 줘가지고요. 오늘 유인물을 통해서 좀 읽어가면서, 또 필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요나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1번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에게로 가서 회개를 선포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가 니느웨, 오늘날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 350km 지점에 있는 티그리스강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생, 오늘날 스페인 남부 해안에 있는 지브롤트 인근의 타르테소스라는 곳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생 배를 탔다.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일으켜 선장과 사공들에 의해 요나를 바다에 던져지도록 하셨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키워 3일 동안 회개하였다.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다. 이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요나는 내심 이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본 요나는 분노하였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목적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죄인을 죄와 지옥의 운명에서 구원하셔서 또 다른 죄인에게 회개를 하도록 구원을 받도록 쓰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신 겁니다. 왜 회개가 중요하느냐? 회개해야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건데,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 없이 복음이 믿어지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회개를 반드시 해야지만이 복음이 믿어지고, 그래서 올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헌신과 희생의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의 애정론의 폐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했다라고 하는 그 이론 때문에 깊이 있는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본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를 물마신 같이 짓고 오직 죄밖에 나올 곳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적당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선으로 비춰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애정론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간간히 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참된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이 깨달아지지는 않는 것이죠.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복음은 실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인생 역사를 통틀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마음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하지 못하면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간절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사실은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임을 보시면은요, 그 지도 밑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를 해야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회개했던 것과 같이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일은 참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직접적 수혜자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천사는 능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지만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복음의 직접적 수혜자가 아니니까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우리, 철저히 회개해서 복음을 믿게 된 우리만이 이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일 수도 있고 그리고 특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마땅히 해야 될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의무감만 가지고 생활을 했다면 오늘부터 조금 바꿔야 됩니다. 아, 이건 나의 특권이다. 나만이 전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은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집중을 해야 할 겁니다. 그 밑에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복음을 위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내가 잠자고 눕고 쉬고 마시고 여행 가고 직장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 참으로 복음을 위한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가치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특권을 사장시킬 수도 있고 특권을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특권을 자기는 사장시키는 사람인가, 특권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은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복음의 일꾼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디모데만 복음의 일꾼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지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 때문에 또는 어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개인 문제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고 인생을 점점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시간은 바로 인생의 한 부분이죠. 한 순간도 인생의 한 부분이죠. 시간과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을 허비할 것이냐 소비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용하는 것이 도대체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되고 아무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은 지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을 콕 파고들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다 할지라도 강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담대함으로 대적해야만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은 한 영혼을 마귀의 그 악귀에서 빼오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 페이지 개괄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2번 특징 부분을 제가 또 한번 읽죠. 구약성경 대부분이 선민 이스라엘 중심의 구속사를 기술하고 있는 반면 본서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본서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 곧 만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로마서 3장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믿는 사람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올바르게 산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죄인들, 그리고 자기는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생각 정리를 잘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아 나는 이 정도만 쓰이면 된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많이기 때문에 겨우 믿음을 지키는 정도로 나는 만족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지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1대1의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거기까지 생각하고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만족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3번 유인물에 기자는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는 어때요? 좋은 소식, 평화를 전하는 거잖아요. 평화를 전해야 할 그 비둘기가 물고기 뱃속에 삼키우게 된 겁니다. 왜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됐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산다면은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두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찾으실 겁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파수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BC 760년경이고요. 기록 장소는 아마 요나의 고향이었던 북이스라엘 가드 헤벨로 추정이 되는데, 가드 헤벨은 나사렛 북동쪽 약 50km 지점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6번 배경과 무대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사마리아에서 북동쪽으로 7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티그리스 강가에 세워진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다. 아수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는 원수 지간이었으며 패전국이나 포로에게는 잔인하기로 소문나 있었다. 시체의 머리로 무덤을 쌓기도 하고요. 실제로 포로를 잡으면은요, 살가죽을 산채로 벗겨서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어서 읽어보죠. 이런 상황에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3,520km나 떨어진 지중해 끝에 다시스로 가는 무역선에 올랐던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는 750km만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데는 3,520km를 가야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면 쉬운 하나님의 일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교재에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말씀 한두 장 읽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기도 한 5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화해서 말씀 한번 듣자고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 노동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은, 지나친 자기애주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작은 것도 순종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750km가 아니라 7,500km라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쭉 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나서는 4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총 4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도망하는 요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셨죠. 2장은 기도하는 요나,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전도하는 요나, 심판을 경고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은 불평하는 요나, 요나의 분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밑에 요나서는 성경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창세기부터 창조가 있었고 타락, 범죄가 있었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 징계하시죠. 그걸 경험하면은 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회복을 시키시죠.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요나서에도 이 순서의 원리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생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락없이 또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잖아요. 이제 그걸 견디다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구원을 시켜주시는 거죠.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이것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이나 구원받은 이후의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이렇고 모든 인생의 핵심 원리도 다 이렇습니다. 또 이어서 죄인의 회개에 따른 회복의 목적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을 회개토로 가시고 그리고 회복을 하시는 거냐, 회복시키시는 것이냐. 결국에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신 겁니다. 그 시편 51편 그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이 회개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시편 51편의 전체 내용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에 회개를 하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회개의 순서와 방법과 그리고 내용과 깊이가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유인물에 있는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지 시편 51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명령이잖아요. 평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평강을 항상 유지하십니까? 내가 평강을 유지하면 이상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평강이 깨져가지고 항상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죄로 막 달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버거운 거예요. 형제자매들 보는 것도 버겁고 성경 펼치는 것도 버겁고 전도하는 것은 더더구나 더 버겁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돌이키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사람을 귀 들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걸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평강을 얻고 살아가면은요, 주님 일 어디 없나, 누구 전도할 사람 없나, 성경에 이것이 참 궁금하다, 저것이 참 궁금하다, 교회에는 어떤 행사가 없나, 계속 그 고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평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평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 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건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 보면.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다 항상 의젓하신 분들이 계셔. 그리스도인은 의젓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목을 탁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요 교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요 교훈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이제 요나서를 몇 번 읽고 나서 배우면서 왜 이런 사람이 다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세상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안 따라가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을 토해놓고 막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근데 요나서를 쭉 공부해 가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됐죠. 요나는 사실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타당한, 인간적으로 보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1번, 주요 교훈에서 1번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로서의 요나, 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나? 첫 번째는 선민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적 이기주의죠. 그 유인물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밑에. 이스라엘은 선민 우월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개나 돼지 취급을 할 정도로 배척하였다. 더욱이 원수 나라인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 감정은 매우 좋지 못했다. 요나 선지자 역시 이런 왜곡되고 편협한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친 것이나 심지어 멸망당해 마땅하다고 생각한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분통을 터뜨린 것도 모두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맥락에서 본서는 그 5페이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서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이방 선교 교과서로 삼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은요,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 때문에 그걸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화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안경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발을 신는 것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관 내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꿔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정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럼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이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진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젊은 날에는 진짜 젊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그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십몇 년만 되돌려놔도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되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구원만 빼고. 가진 건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10여 년만 앞으로 땡겨서 살라고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더더구나 여러분 입장으로 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말 뭐든 할 것 같아.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가장 귀한, 소중한, 가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은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난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자를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훌륭한 것은 바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분량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에 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논리로 봤을 때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또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처럼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진짜 무의미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 청년의 시기 때 조금 빨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청년 때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보였어. 하, 그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잠잠히 참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길을 보여주시면 곧바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열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는 것, 그것만이 총체적인 인생 속에서 남는 거고 여러분의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5페이지에 그 2번 그 아수르의 잔혹성에 대해서 저항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요나는 즉흥적 감정적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장 2절 말씀 거기 유인물에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도망하는 것도 좀 천천히 가면 좋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빠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더딘 면이 있죠. 그런데 죄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분을 내는 모습에 있어서는 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거꾸로 하면 나요. 우리잖아요 벌써. 그래서 요나는 즉흥적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읽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어쩌면 세상에 그렇다고 해서 죽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상당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즉흥적인 감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르우벤이 그랬거든요. 르우벤은 거기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능력 있죠. 물의 끓음 같았은 즉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죠.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에 오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쉽게 선택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능력이 1%도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밑에 4장 5절입니다.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초막을 지었습니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은 바라지 않았던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기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 인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인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정이 아니고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 인정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가까운 사람은 좋아하고 나하고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주면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친구, 내 가족, 이건 인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별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영혼이 보입니다. 영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입장에서 보고 있는지, 내 입장에서 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나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과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제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라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되묻지 않습니까? 인정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성령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마땅히 하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정적인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또 그 밑에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레위 자손 각 사람이 아들, 형제, 친구, 이웃을 칼로 죽이도록 하셨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학살해서 3,000명을 그날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에 넣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네 가지 소제에 넣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중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인정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정적인 것하고 성령적인 것하고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자, 6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페이지 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전도자로서의 요나. 아까는 불순종하는 요나였지만 이제 전도자로서의 요나죠.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쓰셨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문제와 정답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거기 유인물에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거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왜 바다에 대풍이 불었는지, 왜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알고 그에 대한 정답을 아는 자였습니다. 요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를 결국에는 굴복시킬 줄 알았기 때문에 요나의
쓰지 못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요나는 고난을 당할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에 쓰셨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으니까 넋놓고 있지 않고 불만만 갖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여호와께 불러.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잖아요. 아뢰었사옵더니,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대충 추상적으로 얼버무리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뢰었잖아요. 상세한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한 거거든요. 요나의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런 부분들이, 받을 부분들이 사실 많았던 겁니다.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시편을 인용해서 기도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밑에 2장 9절 밑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믿음의 사람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 6장 거기 한번, 이건 찾아서 한번 보죠. 호세아서 6장 호세아서 6장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건 2절을 받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살리실 것이므로, 하나님만이 살리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경에 처해 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요나는 그걸 안 거예요, 그걸.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를 알자 그 앞에 5장 15절부터 6장 2절까지를 같이 봤는데요,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5장 12절부터 15절부터 6장 2절까지는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알아야 하거든요. 모르면 맹목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생각은 전혀 없고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그 깨달음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더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하는 만큼 더 알 수도 있고, 또 알면은 또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단계들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힘이 없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힘이 없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알다 보니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외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소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기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금 죽어가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 가운데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더욱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아주 깊이 있게 더 파고들어서 연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깨달은 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생기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생활이 되는 겁니다.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끌려가는 신앙생활입니까? 따라가는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혀서 마지못해 가는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신앙생활입니까? 또 6페이지 밑에 5번 요나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자신에게 생기는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였습니다. 풍랑이 있으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풍랑이 있습니까?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가운데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배 안에서 지금 멀미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왜 폭풍이 일어났느냐? 자기 때문인 줄 안 거예요. 그 밑에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에 뛰노는 것이 그친지라. 곧 그친지라. 선장과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그러자 풍랑이 그쳐서 배가 안전하게 된 겁니다. 요나서 2장 3절 그 유인물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분명히 선장과 사공들이 던졌는데 주께서 던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풍랑도 주님이 하신 것이고 바다에 던져진 것도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느낄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우연이라고는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넣어두고 계신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로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이것들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십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것으로 주님의 것이 됐죠. 고린도후서 9장에 요한계시록 보면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었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하나님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피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근데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느끼는 순간 행복해지는 거죠. 세상의 논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소유해야지만이 행복하거든. 그러나 신앙에서는, 성경에서는 내 소유는 없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딱 믿는 순간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희한한 논리잖아요. 성경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분명히 담겨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잘하는 겁니다. 여기 그 밑에 그 에레미야가 3장 2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여기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들어보셨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 예. 네. 저도 예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알 것 같아. 왜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해야 될까? 젊어서 고생은요, 이길 체력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체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앞으로 희망이 별로 없잖아요. 미래를 담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를 해도 또다시 일어서면 되지만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실패하면 거기서 일어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젊어서는 편하게 지내다가 나이 들어서 고생을 하잖아요. 못 이긴다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서 못 이기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너무 낙심이 되니까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말 틀린 게 없고 이 말씀도 맞는 거예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여러분, 멍이 있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거. 취업이 안 된다, 결혼이 안 된다, 또 직장 상사로부터 구사리를 먹는다. 이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좀 그렇죠? 혼난다, 뭐 이랬을 때. 그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마음대로 날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멍에를 두신 겁니다, 멍에를. 멍에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주님이 지우신, 메우신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마음의 자유가 진짜 자유잖아요. 몸이 자유로운 것은 진짜 자유는 아니잖아요. 큰 집에 살면서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자동차를 타고 온 사방을 누리고 다닐지라도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단칸방에 원룸에 살더라도 마음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유는 심리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니까 갇혀있지만 자유 누리시죠? 왜 말을 못해? 자유 누리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마음대로 걸어다니진 않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안에 있지만 자유하잖아. 말씀 듣고 배우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구나 느끼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그 밑에 뭐죠? 19절 20절 같이 읽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선을 행하면은 고난이 있을 것이 아니고 화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고 했죠? 우리가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는 안 맞지만은 성경적인 논리로는 하나님은 이걸 맞다고 하시고 이걸 아름답다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 밑에 또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질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 신앙의 단수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단수가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순종한 대로 정당한 평가를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단수가 높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정말 나는 선의로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고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이 정당하게 비춰지지 않는 것을 떠나서 오히려 악으로 비춰져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묵묵히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단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나는 잘했는데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괜히 내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에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참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단수가 높은 겁니다. 신앙의 단수가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뻔하시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린아이로서, 그리고 애굽으로 쫓겨가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가서 사시면서 계속해서 올바르게 사시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3년 반의 공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죽여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로마를 대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로마를 대적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의 병사들의 손에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데모를 해서. 예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신 분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했잖아요.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오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나도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다 맡기잖아요. 신앙의 단수가 가장 높으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단수를 지금보다 높여야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걸 이길 힘을 주십시오.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억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억울한 것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울 힘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신앙의 단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일 겁니다. 그 다음 6번 동그라미 6번 끝까지 주님을 바랐던 자였기 때문에 요나는 끝까지 주님을 바랐습니다. 거기 시편 39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사방이 꽉
막히는 것처럼 괴롭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흐를까요? 그것은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시죠?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로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리 차면 기우는 법입니다. 그 어려움은 꺾입니다. 결국 어느 한계점을 넘으면 결국 꺾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곧 꺾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울면서 가슴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7번 요나는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또 8번 진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진솔한 사람이었다는 걸 몇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서 1장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라고 이방인들 사공과 선자 사공들과 선장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나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3절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요나는 진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50절 말씀 그 유인물에 있는 거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겉이 아니고 속입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다나엘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예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인정하는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에 있어서 체하는 것만큼 구역질 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죠. 형식적인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시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외식하는 거,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형식적이지 않는 것, 진솔한 태도,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면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먼저잖아요. 의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천국이 먼저였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채 하는 것, 잘 믿는 채 하는 것, 사람에게 비춰질 것을 의식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는 채 하는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의 껍질을 벗고 가면을 벗어야 비로소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그건 바로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됨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인생은 결국 마귀에게 속는 인생입니다. 그건 자기의 인생이 아니고 마귀의 생애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배우이며 꼭두가십니다. 마귀가 감독이고 그 사람들은 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바로 진실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진리 앞에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비방을 위한 비방을 하고 판단을 위한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언제든지 자존심을 버리고 옳은 일 앞에서는 굴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1장 50절의 끝에 보면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사람이 진짜 큰 일을 보는 겁니다. 그 진짜 큰 일. 우리는 큰 일 보고 살아야 됩니다. 큰 일. 자, 9페이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이 진실무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시고 정직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에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더 중요한 경우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진실로 진실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중요도로 따지면 최고조잖아요. 근데 그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의 중첩된 표현을 한 케이스,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아들로서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그 말씀이 25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다른 성경은 안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복음과 연결시켜놨잖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진실로 진실로.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진실되게 살잖아요. 조금 손해를 봐도, 조금 피해를 봐도, 당시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요, 궁극적으로는 아니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시킨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자, 9번. 요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출애굽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셨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그 중간보다 좀 윗부분에 바울도 유대인에 대한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정말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죠. 여러분, 가족들 진실되게 사랑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인정적으로 가까운 것이 가족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있으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 정도의 마음은 갖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마음까지는 어려울지라도 그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민입니다. 세상 고민과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가족 연민 고민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서. 여러분 형제자매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못할 때 교제에서 떨어져 있을 때 눈물로 훈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우리가 의외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할 겁니다. 이게 전부인데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이건 영원히 연결되는 건데 인생 최고의 가치인데 근데 교제 안 나오는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려 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느끼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성도들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인도하는 자들, 이런 분들에게는요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 바로 못하면은요 가슴을 막 터진다니까 답답해서. 우리 청년회장님 임모 형제님도 계시잖아요. 임모 형제님 고민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토요교제에 모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나오시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밤낮 고민해요. 물리적인 나이 숫자로 따지면 청년도 아니지만 근데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됐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토요교제 꼭 나오세요. 아셨죠?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약속하시면 좋겠어. 그렇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쭉 좀 내려보시면은요 사도 요한도 가이오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0번 10페이지 밑에 부분에 요나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고난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어쩌면 물고기 창자를 붙들고 막 몸부림쳤을지도 모릅니다. 원수를 지나치게 미워할 정도로 견디지 못했던 요나였지만 죽으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정도로 선가를 주고 다시스행 배를 탈 정도로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었지만 풍랑이 일어나도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었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는 진짜 연약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장별로 쭉 정리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중요 교훈은 조금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4장의 내용들이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로서의 요나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자로서의 요나 두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택할 것이냐고 최후의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장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유인물을 보고 천천히 큰 대목만 좀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 도망하다 큰 물고기에 삼키운 요나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거역했던 요나는 징계를 받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회개 선포의 자세가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세는 요나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회개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쳐서 외친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쳐서라는 말은 니느웨 성읍이 저지른 죄악 등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서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인간의 모습이 상달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할 때 그때 인간의 모습이 상달되기도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계속해서 죄로 달려갈 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죄가 상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상달되도록 살 것인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가 상달될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여러분들이 택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동그라미 4번 사람의 행동 차이 사람의 행동 차이가 있는데요. 움직이는 것은 같지만은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행동을 같이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을 수도 있고 순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욧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고 요나는 일어났죠. 근데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결국 죄를 짓는 거니까 죄는 결국 도망해서 숨게 하는 것이죠. 아담이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죄로 행동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의로 행동하게 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젊음, 열정, 그 에너지를 어디다 사용할 겁니까? 니느웨로 올라가시려합니까? 욧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가시려합니까? 올라가실랍니까? 내려가실랍니까?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뱀처럼 땅을 기거나 두더지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활에 바쁘시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쁘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표면적인 일의 이유가 아니고 그 일에 담긴 뜻이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물질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과 함께했죠. 그리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는데 자기의 돈을 하나님을 피하는 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만나는 사람, 내가 사용하는 물질, 희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자, 1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5번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십니다. 14쪽 넘어가보죠. 15쪽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16쪽 동그라미 6번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 따로 육신 따로였죠.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거기 요나서 1장 3절 말씀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 죄를 짓는데 사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신은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 상호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마음도 갑니다. 마음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도 또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무엇을 먼저 하든지 간에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물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많이 안 가 있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거기에 또 마음을 두도록 하실 겁니다. 8번입니다. 동그라미.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두고 보시지만은 어느 한계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요나가 욕바로 내려가는 것까지, 다시스행 배를 타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만은 결국에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배가 거의 깨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바다는 계속해서 요동이잖아요.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약간의 요동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낯을 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폭풍을 만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때 큰 대풍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계점입니다. 극한의 죄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가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는, 절제하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이지 않는 죄는 막아주십니다. 사실 어느 한계는 그리스도인이 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대풍을 만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에 정말 여러분 여기에 나오시는 분은 다 그런 마음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교제에 이제 안 나오려고 굳게 결심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아니, 나오려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굳게 결심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려고 굳게 결심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신 분들은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쪽입니다. 동그라미 9번.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자의 미래, 곤두박질을 치는 인생이 됩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요, 3절에서는 내려갔더니, 4절에서는 바다로 가죠. 해수면은 제로잖아요. 자, 5절에서는 배 밑층에 또 내려가죠.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거죠. 거기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15절에서는 바다에 던짐에, 그리고 2장 3절에서는 큰 물이 둘렀고 큰 물결이 넘쳤나이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2장 5절에서는 캄캄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서는 산의 뿌리까지 땅의 빗장으로 막았사오니 하면서 구덩이까지 내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미래는 결국에 가장 밑바닥까지 가는 겁니다. 신앙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밑바닥 인생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0번. 고난에 대처하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은 우상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스스로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노력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1번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부끄러운 소리가 뭐냐? 자는 자입니다. 자는 자요. 요나는 자는 자여 그 말을 들었죠. 요나서 1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부끄러운 소리죠. 여러분에게 이방인들이 와서 자는 자여,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직장에서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모르고 몰라. 잘 어울려. 자는 자입니다. 자는 자요. 가장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자, 넘겨서 페이지 넘겨서 18쪽으로 넘어가 보죠. 18쪽도 넘어가고 19쪽 재앙이 임했을 때 12번입니다. 동그라미 12번 재앙이 임했을 때 원인을 찾고자 해야 합니다. 13번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공과 선장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나서 살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가르치니까 심히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을 가르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면 사람은 심히 두려워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요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히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심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4번 선장과 사공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의 답변을 한번 보죠. 선장과 사공들은 네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요나는 두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답변이 뭐냐면요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유대인이다 구별된 자다 그 말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요나가 정말 대답 잘한 거예요. 그 1장 8절 보시죠.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냐 하나 물었죠. 어디서 왔으며 물었죠. 고국이 어디며 물었죠.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네 가지를 물었습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한 가지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두 가지로 답을 했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업이 무엇이냐? 뭐라고 답변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는 전도하는 자다. 어디서 왔느냐? 나는 성령으로 난 자다. 구원받은 자다. 거듭난 자다. 네 고국이 어디냐? 나는 천국이 내 고국이다. 내 본향이다. 어느 민족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교회가 내 민족이다. 축약하면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문의 현답입니다. 아주 명확한 답변입니다. 동그라미 15번 불순종을 제거해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우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우리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 여러분의 마음의 풍랑이 결국 잔잔해질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고 그 이후에 행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또 그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데 있어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과 대책을 찾아야 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요나는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대책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의외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낼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었었는데,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요, 요나를 보낸 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요나를 조금 이제 오해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달리 보게 된 거죠. 여러분도 좀 오해가 풀리죠? 의외로 훌륭한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께 쓰일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20페이지 16번.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극한의 상황이 간절함을 갖게 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밑에 한번 좀 읽어보면요, 죽음 전이냐 죽음 이후냐, 몇 년 전이냐 몇 년 후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거 진짜 복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차피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정말 의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상급을 얻을 수도 있고, 그 상급을,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우리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행복하세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17절 17번.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어떤 사람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경우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경우 두려워합니다. 21조 동그라미 18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요나를 위해서. 요나가 범죄했을 때에 바닷속에 빠져 죽도록 하지 않으셨죠.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어떤 사람은 혹등고래라고 하더라고요. 혹등고래 가장 크니까. 혹등고래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나를 삼키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에서 미리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아니,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요나 삼킬 건데 그렇게 일찍 준비를 하셨어. 여기도 하나님 사랑인 것 같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준비하셨죠. 정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걸 아시고 창세기 1장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다시스 행배를 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배에 태워서 니느웨로 가게 하셨죠. 사람이 스스로 타는 배가 있죠. 그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우시는 배를 타야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시는 배는 과연 하나님이 태우시는 배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타시는 배입니까? 선가를 주고 타시는 배입니까? 아니면은 공짜로 타시는 배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선장이신 배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무료로 우리가 공급받고 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태우신 거잖아요. 선가 안 받았잖아요. 무료로 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22쪽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면류관을 또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 밑에 동그라미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2장은 기도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난은 간절한 기도의 환경이 된다.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나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나는 죽는 것보다 물고기 뱃속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우리 청년들은 뭐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개중에 간혹 같다 그런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걱정거리나 염려거리가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간절히 걱정해버리더라고. 그리고 간절히 염려하더라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시간하고 걱정하는 시간하고 하루 24시간, 한 달 31일 중 또는 1년 365일 중에 뭐가 더 많아요? 이상하잖아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걱정할 시간에, 잠 못 자고 염려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평강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겁니다. 기도를 짧게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걱정할 시간, 내가 2시간 걱정할 것이다. 그럼 2시간 기도하는 거야. 깊이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아. 성경을 막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생각나게 하셔가지고요. 이걸 막 다 풀어주시는 거야. 느껴보면 좋은데.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오늘 저녁에 혹시 고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잠 못 자시는 분들 계시면요, 한 시간 걱정할 것, 한 시간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은혜를 그리고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22페이지 중간에 내가 정한 끝이 하나님의 끝은 아니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바라보겠다. 들이미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를 들이미는 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비켜비켜하고 들어가는 신앙, 이것이 진짜 중요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거기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끝이 간절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을 뻔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자를 반드시 살리신다. 사람이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야 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을 때 정말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 소망은 주께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모르는 거 너무나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3번, 동그라미 3번.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은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흑암의 상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심판의 상태를 표현하신 거죠. 23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4번. 페이지 수가 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인쇄를 할 때 조금 뭐가 잘못됐나. 동그라미 4번.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잖아요. 땅의 빗장으로 오래도록 하나님께서 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잖아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요나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3일 동안 왜 가두셨을까? 3일 굶고 담 안 넘을 사람 없다 이런 속담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은 단식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근데 3일이 겁이더라니까. 3일까지 버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 근데 3일 넘기니까 견뎌내겠더라고. 그러니까 3일쯤 되면은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돌이 돌로 안 보여. 그 정도로 이 애착이 음식에 대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3일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요나를 3일간 가두셨어요. 물고기 뱃속에. 근데 그때의 가장 고통스러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셔서 진짜 최고의 간절함을 갖도록 하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되면 극한의 상황에서 회복이 되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느껴져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회복되면 회복된 것을 자기의 의의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특별한 배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큰 은혜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걸 이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면 이상하게 행복하잖아. 나만 그런가? 동그라미 5번입니다. 영혼의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걸 저버리잖아요. 자, 24쪽 동그라미 7번입니다. 기도는 제사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죠. 동그라미 8번.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것이다. 다음에 25쪽입니다. 양고로 3번 3장 니느웨 백성들과 왕의 회개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밑에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게 되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철저히 회개하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1장 3절에서는 불순종을 위해 일어났던 요나가 드디어 순종을 위해
일어났다. 그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지금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육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을 돌아보면 기회를 버리는 자,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25페이지 끝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회개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다.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단순한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은 정말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고지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쭉 좀 넘어가서요. 27쪽인 것 같은데요. 27쪽.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니느웨 백성들과 왕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한번 제가 읽어보죠. 니느웨 백성과 왕의 회개의 반응은 의의 것이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이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 밑에 한번 제가 그 말씀 밑에 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육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 금식하고 입에 대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굵은 배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모습,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제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조서를 내렸고 선포했고 힘써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멀리할 것,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는 개인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각기, 그렇죠? 각기. 그래서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 6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회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4장,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 요나는 분노와 애면에 빨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요나. 그 다음에 3번, 괴로움을 명쾌하시고 괴로움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괴로움을 주시기도 하고 명쾌하시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방랑쿨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랑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정당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합당하시다. 그래서 요나는 방랑쿨을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하찮은 방랑쿨을 요나는 자신을 위해서 귀히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죄인을 귀하게 여기셔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동그라미 6번, 사람의 준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는 없다. 요나서 4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혼건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흐릿하고 고달파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동쪽의 해를 가리려고 초막을 지었으나 동풍은 가리지 못하였다. 인간의 준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야 한다.
그 준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만약 요나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였다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생이 사람의 뜻대로 하는 편안함보다 낫다는 것을 기억하라. 동그라미 7번, 회개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한 그 사람들이 12만 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무너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나와 연결된 사람들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생명줄이 견고하지 못하다면은 결국 나를 붙잡는 사람은 떨어져서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하는 것이 곧 튼튼한 생명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동그라미 8번, 이제 하나님의 질문. 성경 66권 중에서 질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4장 11절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죠. 같이 읽어보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의문으로 끝나는 유일한 성경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답을 진심으로 찾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위한 반어법을 사용하셨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조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강조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하니 남은 인생을 구원을 위해 살라는 당부인 것이다. 예,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5번의 결론.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번 밑에 읽어볼게요. 전도자로서의 요나의 모습과 불순종하는 자로서의 요나의 모습, 이것은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두 모습이 있지만 진실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 두 가지 법이 안에 있는 게 잘못이 아니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이다. 둘 중 하나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순종의 여부가 달라진다. 스스로 필요에 의한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택은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모습으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좀 밑에 30페이지 밑에 양가로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41절도 읽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 요나서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못 다룬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보시고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정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서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요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부터 저희를 위해서 주님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같이 큰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더욱더 요나서를 통한 교훈을 받고 깊이 새기는 가운데에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